네, 강프로입니다. 자, 포스코 DX가 금요일 날 3%대 강세 마감이 됐고요. 목요일 날은 20%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정확하게 정확한 구간에서 반등이 들어왔고요.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갈 채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하락하는 구간, 그렇죠? 한 12월 초에 들어서 매물이 나올 때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드렸었던 게 다 괜찮다, 다 괜찮은데 한 가지 내용이 조금 걸린다. 그게 MSCI에서 패시브 장애물이 들어오면서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 부분만 딱 지나가는 상황이 나오면 이제는 끝이다. 그렇죠? 이 부분. 그리고 무엇보다 비싸다 싸다에 대한 논란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성장주들은 원래 비쌉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성장주가 싸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까지 다 마찬가지예요. 애플 비싼 주식입니다. 절대적인 게 아니라 실적 대비해서 비싸요. PER 30배가 넘고 경기가 좋을 땐 40배, 50배까지 평가를 받아요. 버는 돈 대비해서. 그렇게 비싼 주식이 더 올라간다. 애플 싸다 비싸다의 논란, 테슬라 싸다 비싸다의 논란이 계속 있었는데 10년 동안 오르고 15년 동안으로 계속 올라요. 왜 이런 상황이 나올까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포스코 DX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실적이 좋잖아요. 그러면 모든 종목은요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다시 올라가죠. 너무 많이 떨어지면. 근데 이건 회복 단계에 있는 거고 특히나 한국 시장에 있는 주식들은 화끈하게 시세를 내지만 그 화끈하게 시세를 내는 구간은요 오버슈팅 구간도 있고 뭐 싸졌다가 적정한 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나오는 시세도 있고 그런데 한 가지 내용을 딱 기억하셔야 돼요. 실적보다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가격이 먼저 올라가서 비싼 구간으로 진입했을 때 실적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고 주가가 조정을 주는 건 실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정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럼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실적을 확인하는 과정도 아직 멀었다. 왜? 보세요. 시가총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9조 5천억. 그렇죠? 22년도 기준 647억의 이익을 올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비싼 가격이죠? 그렇죠? 이래서 밸류에이션이 형편없다는 겁니다. 쓸모가 없어요. 쓸데가 없어요. 어차피 주식은 미래 가치를 반영해서 올라가는데 지금 현재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따져본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아니 여기도 비싸고 여기도 비싸고 여기도 비싸고 여기도 비싸고 그렇죠? 여기가 1조니까 여기가 적정 가치잖아요. PER 한 10배 정도. 근데 쭉 올라가면 지금은 PER 한 100배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싸다 비싸다의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런 종목에서 공매도가 단기적으로 진행되는 건 오케이. 근데 지금은 그 공매도까지도 막혀 있죠. 그래서 포스코 DX는 더 이상 걱정할 게 없다. 한 가지 내용 보시면 됩니다. 더 보셔야 될 게 두산 로보틱스인데 자, 두산 로보틱스 금요일 날 빠졌지만 더 올랐어요. 올라가니까 빠지잖아요. 그렇죠? 이건 이격에 관련된 기술적인 내용인 거고요.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포스코 DX의 움직임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처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에서 눈독을 들이고 있죠. 이미 지분 확보를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삼성 쪽에 국한되어 있는 이 비즈니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한 3조에서 맥스 한 4조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는 건데 두산 로보틱스를 포함해서 뭐 포스코 DX는 좀 범용적이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 비즈니스 모델이 훨씬 더 넓어질 수 있다. 그렇죠? 고객사가 더 넓어질 수 있는 다양화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너 측면에서 봤을 때는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렇죠? 내가 이 회사를 만들고 엑시트하기 딱 좋은 그런 환경을 갖췄어요. 자, 근데 투자자 측면에서 보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두산 로보틱스나 포스코 DX가 더 낫다. 왜 그러냐면 자, 한번 보세요.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그렇죠? 2차 전지와 철강 업계의 이 순위권에 있는 철강 업계는 그냥 탑이고 2차 전지도 3위죠. 3위. 이쪽에 공장을 다 맡고 있어요. 그리고 LG 쪽화도 지금 타진 중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일감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리고 AI 로봇 플러스 스마트 팩토리 이쪽에서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사 자체가 기업 측의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개화 시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투자가 들어오면 이쪽의 실적은 당연히 좋아지는데 좋아지는 구간까지 포스코 DX는 계속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구간별로 나오는 조정 구간은 당연히 있겠지만 이 구간을 내가 피할 수 있는 가격대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두산 로보틱스 포스코 DX가 번갈아가면서 강세를 보일 텐데 시장 이제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안 좋은 부분이 다 끝났고 출렁임은 있겠죠. 근데 그 출렁임을 아는 것까지
그렇죠.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표현을 해드리면 삼성전자의 가격을 보면 된다. 삼성전자가 떨어진다. 삼성전자가 올라간다. 그러면서 환율이 변동을 하고요. 환율이 변동하면서 미국의 달러 가치가 변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면 이럴수록 금리에 대한 방향도 예측 가능합니다. 물론 정확하게 뭐 오늘 올라간다, 뭐 내일 간다, 금리를 기준해서 환율을 기준해서 이렇게까지는 변수가 많지만 흐름이 있죠. 흐름 자체는 정해져 있어요. 삼성전자가 비싸면 어떻게 되고 싸면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는 싸지도 비싸지도 않은 가격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가장 좋은, 그렇죠, 완만한 구간, 그렇게 낮지도 그렇게 높지도 않은 그런 구간을 유지해줬을 때 이 두산 로보틱스나 포스코 DX 같은 성장주들이 계속된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고 이 구간에서 우리는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 가격적인 요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가격에 대한 얘기를 제가 지금부터 할 건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크리스마스 이벤트 나갑니다. 특징점 하나, 소통방 무료. 원래부터 무료였는데 인원 늘린다. 그리고 여기서는 신고가 매매만 한다. 신고가는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를 간 이후에 주도주가 됩니다. 대형주, 소형주, 뭐 중형주, 미국 시장, 한국 시장 다 필요 없고요. 다 동일하게 신고가를 거쳐서 주도주가 됩니다.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신고가 매매만 진행한다는 점.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하는지 내용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면 자 12월 22일 그쵸, 시노펙스, 테크윙, 레고캔바이오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맨 위에 있는 시노펙스 한번 보겠습니다. 시노펙스 보면 자 11% 강세 마감이 됐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나요? 신고가 구간에서 나온 거예요. 시노펙스 시가총액 5천억 정도 되는데 이익이 1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확인해 볼게요. 자, 시가총액 4,808억, 22년도 이익 129억, 그쵸. 실적이 올해 개선됩니다. 근데 개선되더라도, 그쵸, 70억, 40억, 65억 하면 얼마입니까? 200억 정도 되죠. 거의 한 100% 정도 성장성을 보일 게 올해 이 결산치 24년, 이제 내년 한 1월 말, 2월 초 되면 실적이 나올 거예요. 근데 주가는 먼저 간다. 먼저 간다. 8월 달부터 이미 신고가 갔고, 추가 시세를 지금 내는 첫 번째 초입 단계에 있다. 이렇게 신고가가 중요합니다. 어떤 종목이든 내가 하루에 10%, 뭐 주간 단위 또는 뭐 스윙급의 종목을 계속 공략을 하면서 30% 50% 이렇게 수익을 내려면 어쩔 수 없이 신고가 종목을 해야 돼요. 내 저가 종목에서 이거 딱 잡았더니 일주일 만에 한 30% 올라가던데, 네, 그건 운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말고 내가 꾸준하게 수익 모델을 만들면서 진짜 20, 30, 50%씩 이렇게 수익을 내려면 신고가 종목을 공략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런 부분을 제가 계속해서 소통방에서, 그렇죠, 소통방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레고캠 바이오. 레고캠 바이오도 보면 하루에 6% 상승. 신고가 종목. 레고캠 바이오는 적자입니다. 자, 보세요. 쭉 적자예요. 근데 왜 올라갈까요? 앞에 좋을 부분을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자, 그리고 쭉 올려서 보면요. 여러 가지 종목이 있어요. 뭐, LS전선 아시아, 그쵸, 이날 급등. 목요일날 급등. 보세요. 시노펙스 계속 공략하죠. 한익스프레스 이날 급등. 한동훈 관련주, 그쵸, 급등. 쭉 올려서 보면 자 어부부반도체 급등. 이거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어부부반도체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라서 단기과열권에 들어갔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쵸, 단기과열 종목에 들어갔다. 그쵸, 그래서 지금 단일가 거래 중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요날 공략이 된 거예요. 19일 12월 19일 장시작전 8시 53분에 나갔고, 이날도 보면 정확하게 시가 대비해서 한 15% 정도 수익 구간에 마감이 됐고, 그 다음날 갭상승, 그리고 단기과열권 신고가 종목. 왜 이런 상황이 나오는지는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주식시장에서요 가격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는 진짜 100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신고가 종목은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소통방에서는 제가 계속해서 신고가 매매만을 하고 있다. 자, 근데 이 신고가 매매를, 그쵸, 연말 이벤트로 제가 딱 그 소통방 입장 인원을 딱 1000분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자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를 모든 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막 가격적인 부분 때문에 뭐 손절이 너무 많이 나와요, 이런 부분 때문에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 입장
이번에 이벤트 할 때 제가 딱 1000분까지 늘릴 겁니다. 지금 500분 있어요. 상단에 있는 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보내시면 제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건데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연말 이벤트 하나 더. 자,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리니까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수익 모델에 대한 요 내용을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릴 텐데 한 가지 내용 반드시 기억하세요. 신고가 검색기에 나온 종목을 추려서 내가 수익 모델 자료에 맞게 종목을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딱 갖고 가서 공부하시면 돼요. 그리고 궁금한 점은 소통방에서 직접 질문을 하시면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무료로 진행을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만으로 무료로 제가 공개를 할 텐데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보내시면 제가 그 번호로 입장 링크 그리고 수익 모델 그리고 신고가 검색기를 한꺼번에 다 같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포스코 DX로 돌아와서 보면요. 포스코 DX는 이제 떨어질 때 정말 말 많았거든요. 다 끝났다. 뭐 몇 번 뭐 고가 쳤는데 못 넘었으니까 끝이다. 급락할 거다. 아니에요. 급락할 것 같았으면 이렇게 버티고 있지 못해요. 10배 올라가는 종목 나올 수 있지. 근데 버티고 있질 못합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째 버티고 나서 다시 상승, 신고가 추가적으로 매물 받고 더 날아갈 수 있다. 근데 그 구간에서 내가 심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에 잡아야 되는지 가격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가격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요렇게 그렇죠? 포스코 DX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놨는데 요렇게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 그렇죠? 제가 여기 딱 보면 20페이지에 걸쳐서 내용을 준비를 해놨어요. 영상으로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1시간 정도 떠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편집해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해서 제가 요렇게 그렇죠? 딱 20페이지에 걸쳐서 연휴 기간에 공부하시라고 이 내용을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포스코 DX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너무 강조를 드리니까 조금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그래서 제가 연말 그리고 연초에 어떤 신고가 종목을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매매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를 제가 그 내용을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 달이 되니까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 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가부터 따진다면 한미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 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 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 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황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익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AI 반도체의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 한 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의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 그쵸?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달도 되지 않아서 한 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이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그리고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자 ISC도 그렇고요.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요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을 찾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2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뭐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투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